안녕하세요. 까친구 TV입니다. 오늘은 드론드론 그림 얘기를 해볼게요. 읽을게요. 한글학교를 갔다. 한글학교에서 뭐를 했냐면 졸업식을 했다. 졸업식은 재미있었다. 기분도 좋았다. 네, 그림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언제 한 거? 써야지. 먼저 2018년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는, 네. 2018년 2월. 그 다음에, 24일? 24일? 네. 이거는 저 눈하고 떠는 소리예요. 24일? 뭔 요일이냐면 금요일. 네, 이번에는 그림 세이명 봐봐요. 이건 저 연수예요. 이건 선물 교정 선생님 선물이 맞는 모습이죠. 손이 너무 길어요. 우스. 네, 이번에는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먼저 내보겠습니다. 한글학교에 갔다. 1, 2, 3, 4, 5, 6, 7, 8, 9, 10. 네, 정답은 X. X가 아니죠. O. 그 다음에 학교를. 네. 정답은 O. X가 아니고. 그 다음에는 한글학교에서 졸업식을 하지 않았다. 1, 2, 3, 4, 5, 6, 7, 8, 9, 10. 정답은 X. 저 맨날 X를 많이 하네. 한글학교에서 졸업식을 했다. 1, 2, 3, 4, 5, 6, 7, 8, 9, 10. 정답은 5. 그다음에는 재미있었다. 1, 2, 3, 4, 5, 6, 7, 8, 9, 10. 정답은 오, 네. 이번에는 저희 레고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레고. 두둔두둔두둔두둔. 캬오. 너무 크네. 다 보여줄 수가 없네. 따단따단. 얘야. 이렇게 하면 되겠지. 됐다. 이거 이만큼이나 커요. 엄청나게 크죠? 입 빠졌다, 입. 입 끼고. 그 다음에, 앞부분으로 하면. 친구들한테 발사. 이거 공을 발사할 수도 있어요. 핫. 나왔죠? 진짜로. 더. 아, 보고 싶나봐요. 다시 올리고 이쪽으로 이쪽이 더 센데요? 엄청나게 제일 날아가구만. 날아갔다. 엄청나게 스트롱. 그 다음에 뒷부분은 이렇게 꼬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엄청나게 커요. 그리고 또 신기한 거 알려줄까요? 뭘로 더 땅바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다. 여기 이렇게. 그리고 또
얘 이름은 저가 지어냈어요. 저의 이름. 제얘 이름. 이름은 카오스예요. 카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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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둥두둥. 두둥. 그다음에 발도 보여줄게요. 만약 이렇게.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거 올리려는데 이렇게 펼치기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냥 들면 스스로 이렇게 돼요. 그리고 또 여기 돼 있을 때또 방법이 있어요. 여기 하얀 게 있어요. 하얀 거. 이 하얀 걸 위로 하면 위로 되고 아래로 하면 접히고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이렇게 됩니다. 알죠? 엄청나게 세죠? 엄청나게 스트롱. 엄청나게 세요. 예. 다리. 다리를 보여줄게요. 다리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쪽도. 이거 알아요? 이거 알아요? 이거 사람이 쓸수 있는 거다요? 신기방기. 여기. 이게 몇 개일까요? 맞춰봐요. 1, 2, 3, 4, 5, 6, 7, 8, 9, 10. 정답은 4개 있습니다. 먼저 다리 한쪽, 그다음에 또 다리 한쪽, 그다음에 날개 2개에 있습니다. 네. 입 빠졌네. 으차, 으차. 누나가 말하는 소리 너무 크죠? 네. 그 다음엔 책읽어 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더러운 물 때문이야. 읽을게요. 세 개나 안 돼? 네, 할게요. 이거, 이거 할게요. 네. 동물 마을에 아침이 밝았어요. 공장마다 일이 시작했어요. 윙치거덩, 윙치거덩. 늑대네 공장에서는 알록달록한 옷감들이 만들어냈어요. 스르르스르스르스르스르스르. 너비 공장에서는 하얀 종이들이 만들었어요. 지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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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그적. 오소리네 공장에서는 인형을 만들어냈어요. 밤이었어요. 동물들 마을은 조용해졌어요. 새콤새콤 밭쪽에서 늑대가 공장에서 나타났어요. 죽은 때볼 늑대는 공장에 나온 더러운 물을 도랑에다 버렸어요. 아무도 못 봤겠지? 너구리들은 두리번거리면서 더러운 물을 버렸어요. 그치. 너구리는 두리번거리면서 더러운 물을 버렸어요. 쫄쫄쫄 오소리의 물레물이 더러운 물이 버려졌어요. 더러운 물이 도랑을 따라 흘러 내려갔어요. 말이 밝았어요. 어른들이 모두 공장에 일하러 갔어요. 지침받아 아기 동물들은 나갔어요. 얘들아, 우리 가서 놀자. 아기 늑대들이 늑대가 동물들에게 말했어요. 그래, 좋아, 좋아. 아기 동물들은 우르르 강가로 물러갔어요. 벙청벙청벙 동물들은 강물에 들어서 물장구를 쳤어요. 아기 동물들은 해가 지도록 신나게 놀았어요. 아이, 배고파, 뭐 먹을까? 아기 오소리가 두리번거렸어요. 야, 저기 오리 알 있다. 아기 늑대가 오리 알이 보고 송살같이 달려갔어요. 쭉쭉쭉쭉쭉. 아기 동물들은 오리 알을 나눠 먹었어요. 오늘은 엄마도 이거 드릴게요. 며칠이 지났어요. 아기 동물에 대해 이상한 일들이 생겼어요. 엄마, 털이 자꾸 빠져요. 아기 늑대가 칭얼거렸어요. 아빠, 말하기가 힘들어요. 아기 너구리들은 입이 돌아왔어요. 그저그저 다른 아기 동물도 온몸에 부스럼이 왔어요. 이런 야단났네. 어른들은 아기들이 아픈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엄마? 어른들은 허둥지둥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족제비 의사는 아기 동물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어요. 얘들이 뭘 잘못 먹었나? 족제비 의사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단가에서 오리알을 주워 먹었어요. 아기 너구리가 글적이면서 말했어요. 그래, 한번 알아봐야겠다. 족제비 의사가 말했어요. 족제비 의사는 강으로 내려갔어요. 꽉꽉꽉꽉 강가의 숯불에서 우리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알이 벌어버렸나요? 족제비 의사가 우리에게 물었어요. 나예요. 등성등성 털이 빠진 우리가 다가왔어요. 아무리 품어도 새끼가 태어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훌쩍이면서 말했어요. 아이 낳기 전에 뭘 먹었어요? 등이 굽은 붕어요. 우리가 말했어요. 첨벙첨벙 족제비 의사는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물고기들이 놀라서 이리저리 달아났어요. 그런데 등이 굽은 붕어들은 제자리에서 맴돌았어요. 얘들아, 언제부터 등이 구부러졌니? 족제비 의사가 물었어요. 새까만 물풀을 먹고부터 그래요. 붕어들이 대답했어요. 새까만 물풀? 족제비 의사는 눈이 둥그레졌어요. 예, 개울가에 가면 많이 있어요. 등이 굽은 붕어들이 대답했어요. 족제비 의사는 개울로 올라왔어요. 개울에 시커먼 기름이 둥둥 떠 있어서 아유 냄새야. 족제비 의사는 고리 싸 주었어요. 족제비 의사는 고챙이를 물을 휘 지었어요. 찌찌 더러운 기름 때문에 물풀이 다 썩었구나. 족제비 의사가 혀를 쳤어요. 기름이 어디서 흘러나왔는지 알아봐야지. 족제비 의사는 물길을 따라 올라갔어요. 물은 세 갈래로 갈라져 있었어요. 한 갈래는 늑대네 공장에서 흘러나왔어요. 다른 두 갈래는 너구리와 오소리네 공장에서 시작됐어요. 족제비 의사는 동무들을 불렀어요. 늑대 아저씨, 너구리 아저씨, 오소리 아저씨, 공장에서 나온 더러운 물과 기운이 어디에서 벌었죠? 족제비 의사가 물었어요. 저 늑대가 너구리가 오소리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이들이 병에 걸린 건 더러운 물 때문이에요. 공장에 나온 물 때문에 물풀이 썩었어요. 그래서 물고기들은 병고들이 우리가 병들고 아이들은 병는 거예요. 족제비 의사가 말했어요. 늑대와 너구리와 오소리는 고개를 들수 없었어요. 늑대와 너구리와 오소리는 새 기계를 들여왔어요. 더러운 물과 기름 찌꺼기를 걸러내는 기계였어요. 윙, 윙, 윙. 기계는 더러운 물과 기름 찌꺼기를 말끔히 걸러냈어요. 영차, 영차. 동물들은 서로 도와서 깨끗이 물을 청소했어요. 도랑이랑 개울이랑 강이 깨끗해졌어요. 아기 동물들은 차츰 병이 나았어요. 이제 물 때문에 아픈 동물들은 안 생길 거예요. 네, 오늘은 더러운 물 때문이라는 이야기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좋았나요? 그럼 한번 더 들어봐.